어떤 사람의 문제, 인권의 문제, 인간이 인간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꿈을 안고 온 여성인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고 정말 힘든 생활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처음에 정말 공감 많이 됐었어요. 사실 제가 다른 환경, 다른 문에서 오다 보니까 완전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거 어떤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어 전문가 아니지만 작품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시니까 작가님께서 그래서 이 작품 정말 즐겁게 읽으면서 정말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연극 전공 아니었고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신문방송학과랑 한국학과를 다녔어요. 그래서 독일에서 이미 한국 영화, 특히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여기 한국에 왔는데 제가 여기 국립극단에서 2023년인가 그 알리바이 연대기라는 작품을 보게 됐었어요. 그때 이 작품을 보고 연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. 저 꿈이 생겼어요.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교도 연기 전공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계속 연기를 공부를 하다가 사실 지금 5년 뒤에 국립극단에서 공연하게 돼서 정말 아주 큰 영광이에요. 근데 그동안 했던 작품들이 다 사실 지금 제가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 며느리 진짜 그냥 외국인으로 나오는 역할만 맡게 되는데 제가 극단을 잘 만나게 돼서 그 트림플레이라는 극단이랑 계속 작품을 하게 됐고 특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연극들, 연극 공연들 많이 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품 하게 돼서 똑같이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랑 같이 토론할 수 있는,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나게 돼서 정말 제 성격이랑 잘 맞는 정보 전달 아니면 그냥 현지에 있는 한 외국인으로서 나왔던 역할이었으면 이번에 정말 같은 이주 여성으로 연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